진짜 캐시 시골에 100원도 남겨없이 다 가져갔어. 미친놈 빡치네 진짜. 캐시를요 100원도 100원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DJ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김태칸이가 스펙터를 무지하게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자, 일단 마술지팡이 스펙터 지금 태칸이가 총 9대를 뽑았는데 8대 있습니다. 오늘 50대까지 일단 저격해 볼게요. 50대 그래피티 17,001, 그리고 루루 12,101, 코튼 8,001, 그리고 세이버 14,801, 몬스터 12,501. 아이씨, 내꺼 안 되나, 개비. 이제 골패 다 됐어요, 님들, 저. 오케이. 와, 내가 뽑았다, 스펙터. 자, 몬스터만 좀 뽑아놓자, 몬스터. 와, 스펙터 바로 뽑아버렸어요. 골패 된다 했잖아, 얘들아, 내가. 나수지팡이 골패 강해요. 괜히 이거 뽑는 거 아니야, 진짜. 마술지팡이 골패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 마술지팡이 골패 준비하고 있어요. 몬스터 13,201. 저는 마술지팡이 골패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펙터 총 9대입니다 현재. 이제 10대 뽑았고 한 대는 갈았고요. 9대입니다 총. 오, 50대 가자. 아니, 태칸이 계정은 이게 골패가 가능해. 내 계정이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오늘 일단 한 9시까지만 50대 만들어보자. 시골에 각이다. 됐고. 그래피티 며칠이지? 18,181일! 끝났어, 이제, 씨. 그래피티는 끝났어. 그래피티 클리어. 그래피티 이제 안 된다, 얘들아. 이제 이거 다음 패부터 존나 달려야 된다. 일단, 팬더기사 하나 없애자, 내가. 팬더기사 하나 없애야겠다. 뭐야? 스펜더기사 왜 안 없어져? 어라? 아씨, 우리 이지랄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물량 빠진다. 잡혔다, 씨. 우리 스펜더기사. 야, 스펜더기사 안 뽑혀. 오케이, 내가 뽑아줬다잉. 자, 스펜더기사 내가 물량 없었어. 자, 이거 존나 달려야 돼, 이거는. 자, 그래피티 안 뽑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피티 안 뽑혀요. 이제 세이버입니다, 뭘. 그래피티 아직 뽑히는데? 어? 그래피티 아직 뽑히는데? 이제 안 뽑힌다. 그래피티 끝났다. 세이버만 뽑힌다, 실브레. 세이버만 뽑히죠? 세이버만, 그래피티 얼클. 자, 그래피티 클리어예요. 이제 세이버만 뽑혀. 이제 공침이랑 그래피티, 세이버나 스피터다 이제. 세이버나 스피터야 이거. 내 패다. 아, 깨비. 자, 세이버만 뽑혀요 이제. 개꼴입니다 이제. 이제 이 다음 판부터 이제 내 패다 이제 저것도. 자, 일단은 그래피티. 그래피티 18,201 넘었어요. 그래피티 18,271일 넘어서 이제 안 뽑혀요. 그리고 세이버는 16,366일 끝났습니다. 세이버도 끝났어요. 형님들 가자, 그가 온다. 세이버 뽑자. 세이버. 오케이, 세이버 다 뽑았고. 세이버 내가 다 빼줄게 물량. 얘들아, 17,001이다 이제. 1,200일 남았습니다, 세이버. 자, 이제 간다. 세이버도 이제 올클이다. 거의 끝났어. 세이버 아니면 스피터야. 세이버 뽑혔어. 아, 미친. 스피터 뽑혔어. 그래서 그럼 세이버로 올인하자.
세이브 다 뽑자. 세이브지 안 뽑히면은 끝난 거예요. 끝낼 것 같아요, 이거. 아. 와, 세이브 안 뽑힌다. 이제 끝났어. 세이버 안 뽑혀! 끝났어! 세이버 얼클! 와, 안 뽑힌다, 세이버. 끝났어. 자, 세이버 클리어했습니다, 형님들. 끝났습니다. 게임 끝. 세이버 이제 안 뽑혀요. 자, 세이버 클리어입니다. 안 뽑히는 거 맞죠, 형님들? 자, 세이버랑 그래피티 끝났어요. 와, 자, 완성이다, 이제. 자, 이제 출동합니다, 형님들. 택한 버스. 세이버 안 뽑혀요. 자, 2패에서 아무것도 안 봅니다. 세이버도 안 뽑혀요. 그래피티도 안 뽑히고요, 이거. 물량 남았는데 안 뽑히는 거 보이죠? 예, 안 뽑혀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물량 남았는데 안 뽑히죠? 자. 아, 이건 뽑았다. 개비. 와, 와, 지금 내가 봤을 때 골패 있는 사람이 많네, 확실히. 그니까 이 세 개 중에 싸움이야. 곰신 흑기사 스펙터. 오케이. 9대. 그니까 이게 무조건 골패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술 지팡이, 그 시간에 상점할 때 얘들아. 클릭만 더 뽑히는 게 아니잖아. 계속 존나 막 방클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꼴패가 돼도 무조건 스펙터가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계속 막 기간제가 뽑혀갖고 에러가 띵띵띵띵띵 이지랄 하다가 뽑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와! 진짜 이게 뭐 꿀패가 돼도 시벌에 뽑히지가 않냐, 아이템이. 작 같은 거. 아,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니, 뭐 꿀패가 돼도 아이템이 안 뽑혀요, 님들. 뭐 실화예요, 이거. 이거 뭐 진짜 뭐 1초에 한 천만 번 클릭하는 마우스를 뭐 사야 되나, 이거 진짜로. 뽑히지가 않냐, 무슨. 아, 진짜 공정거래위원회 진짜 신고해야겠네, 이거. 진짜. 와, 개업한데, 얘들아. 확률 진짜 개 극혐인데, 이거, 진짜로. 이 꿀패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와. 꿀패라고 무조건 뽑힐 것 같지, 얘들아. 아니야. 그렇지. 이겁니다. 바로 꿀패. 보셨죠? 바로 클리어, 스펙터. 여러분들 뭔가 놀랬을 거예요. 아, 씨불에 패가 나왔는데 왜 벌써 스펙터 매진 있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가 뽑았거든요. 수고하세요. 아, 씨발에 이온이 뽑히고 지랄이야, 씨.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가겠다. 레진 될까봐. 돌림 비트다. 비트랑 텔베 뽑기 쉽지? 텔베도 쉽지? 텔베 내가 다 먹어줄게. 텔베 내가 다 먹어줄게. 쉽지? 두 개 뽑았죠? 798개 남았네, 벌써. 아, 다 썼네, 이제. 아, 뽑았다, 시부레. 아, 뽑았다. 스펙터 뽑았어. 꺽. 스펙터 맞겠지. 그렇지! 맨시티가 우승한 거 나 관심이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맨시티보다 그, 스펙터가 더 중요하다, 지금. 맨시티 우승한 거보다 스펙터가 더 중요해, 지금은. 스펙터가 좀 우승했으면 좋겠다. 14대. 거. 와, 14대째. 존나 빠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펙터를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와, 이제 일단은 시작이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뽑은 스펙터가 9109, 9218, 19, 20, 21, 22대를 총 뽑았습니다. 아, 이제
만약에 이 22대를 다 갈면 22개의 레전드 파츠가 되겠죠? 네. 일단 저는 목표가 한 100대입니다. 스펙터. 일단 오늘은 한 대, 두 대, 세 대, 그 다음에 16대, 19대, 22대를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좀 더 많이 모아갖고 한 100대 모아가지고 한 번에 깔게요. 여러분들. 이거 갈면은 레전드 파츠가 주는데, 이런 식으로 레전드 파츠가 떠요. 이런 식으로. 레전드 파츠도 제가 높은 이제 뭐 한 7 이상 파츠를 도전하려고 이렇게 많이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뿅! 뿅! Let me hear say, oh, oh.